JK홀딩스 주단태 회장, 청아재단 천서진 이사장과 약혼? 와, 진짜 다이나믹하게 돌아간다. 왔어, 왔어, 왔어! 대박! 오늘 약혼 발표했다며 한 뉴스로 떴던데? 수석경, 한별이랑 자매 된 소감이 어때? 둘 중에 누가 언니야? 자매 누가 자매야? 재수 없게. 네가 왜 재수 없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난 너랑 자매 돼서 좋은데. 앞으로 잘해보자, 주석경. 저 기집애가 미쳤나? 가만히 있어. 약혼식 기사는 다들 봐서 알지? 축하드려요, 아저씨. 엄마도 축하해. 고맙다, 은별아. 무엇보다 너희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못 지낼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도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거죠? 저는 이 집 마음에 들어요. 너희들은 뭐 할 말 없어? 네, 없는데요. 먼저 일어날게요. 앉아. 어른들 식사 중이잖아. 아시잖아요. 저 밥 먹는데 밥맛 없는 사람 먹으면 체한다는 거. 주석경! 어서 식사해요. 스테이크가 잘 구워졌는데요. 일어나. 어리게 굴지 마. 이건 결혼이기 전에 비즈니스야. 내 신경 긁어서 니네 아빠한테도 좋을 거 없단 소리야. 소름 끼쳐. 아줌마 이런 모습 우리 아빠도 알아요? 말 끊지 마, 예의 없게. 나랑 가족이 된 이상 건방진 건 용서 못해. 아쉽구나. 네가 조금이라도 똑똑했으면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텐데. 네 엄마가 애들 교육에 무관심했던 모양이야. 우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요. 너야말로 함부로 말하는 버릇 고쳐. 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젠 내 이름에 먹칠하는 짓 봐주진 않을 거니까. 자신 똑바로 해, 주석경.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다고요? 국제 콩쿠르 수상 경력이면 우리 학교 규칙에 따라 당연히 재입학이 허락되죠. 이거 완전 한뉴스인데요. 우리나라 최연소 수상이 아닐까 싶은데 당장 홍보실에 연락해서 내가 그런 부탁하려고 마부정을 불렀겠어요? 네. 예술부장이 좀 나서줘야겠어요. 베로나는 재학 기간 동안 이 학교에서 일으킨 문제들도 많았고 자칫 고3 교실 분위기 되칠 수 있으니. 학생 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까요? 명백하게 재입학 규정에 명시돼 있어서. 베로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 딸이 막무가내로 날 찾아와서 재입학을 허가해달라고 성화를 부리네. 얼른 일어나, 얼른! 앞으로 학교에서 어떤 소란도 일으키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만일 문제 생기면 그때 어떤 처벌도 받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다니게 해주세요. 청와예고에서 졸업장 꼭 받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네가 그런 부탁을 왜 해? 너!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야. 너도 한때는 내 제자였는데 이렇게까지 사정을 하니 마음이 약해지네. 생각은 해볼게. 대신 네 엄마부터 학교 일에 문제 일으키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동의서부터 받아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받아올 수 있어요. 엄마는 제가 책임질게요. 로나, 너! 좋아. 그만 나가봐. 로나야, 자, 아침 안 먹었잖아. 감사합니다.
목걸이도 잘 받았어요. 마음에 들어요. 아저씨. 응?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아저씨라도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시라고요. 로나야, 아저씨랑 같이 가자. 응? 짜증나 진짜. 야 한별, 너 알고 있었어? 너네 엄마 는 게 고작 그 정도였어? 배로나 받아줄 만큼 힘도 없는 거냐고. 말 조심해. 나도 너만큼 열받으니까. 우리 다 경쟁자나 더 는 거라고 이 멍청아. 너 내가 하자는 대로 할래? 저 기집애 여기 못 다니게 해줘야지. 이제부터 너랑 나 한편이야. 공동의 적이 있을 땐 잠깐 힘을 합하는 것도 괜찮잖아? 공지한 대로 오늘은 청아예술제 성악부 예선이 있는 날이다. 수시가 걸려있는 교내 행사인 만큼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선은 두 명씩 한 조를 이뤄서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릴 것이다. 그럼 조 추첨을 시작하겠다. 대망의 1조 안원우. 아, 1조야. 바로 이어서 2조는 주석경. 주석경을 상대할 선수는 제니? 같은 조네? 자, 그럼 3조. 하은별? 하은별을 상대할 선수는 베로나? 뭐야, 어떻게 둘이 예선을 붙냐? 그러게. 미리 보는 결승전 같은데? 그럼 조는 이렇게 정해졌고, 니들이 가장 궁금해할 예선곡은 슈버트의 세레나데다. 두 시간 후에 바로 예선 시작할 테니까 그동안 개별적으로 연습하도록. 이상. 역시 살인자 딸답게 빨간색이 잘 어울려, 베로나. 이미 다 끝난 사건이야. 우리 엄마 무죄 입증됐고 진범도 밝혀졌어. 왜 계속 고집부리는데? 닥쳐! 우리 엄마 죽인 건 너네 엄마야. 넌 영원히 살인자 딸이라고. 네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러니? 뭐? 네 엄마한테 잘못한 게 미안해서 그래서 나 괴롭히는 거야? 그럼 좀 나? 뭐해 여기서? 베로나! 이게 무슨 꼴이니? 이제 곧 예선 시작인데 장난칠 정신이 있어? 있냐고! 그게 아니라 얼른 화장실 가서 씻어. 얼룩 배면 교복 다 버리잖아. 시간 없으니까 대충만 씻고 와. 니들도 얼른 강당으로 이동하고. 더러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올라. 그냥 가야겠어. 너까지 늦겠다. 제니야, 뭐 하는 거야?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문이 잠겼어요! 소용없어. 아무도 안 와. 너랑 난 왕따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게 청아이고 룰이야. 석경이랑 은별이가 만든. 왕따를 도와주면?
같이 찐따 되는 거. 몰랐어? 경이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을 한 거야? 청아예고의 일진이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알아? 미안. 내가 너무 흥분했어. 아니야. 석경이가 잘못한 거 맞아. 페로나 쪽에서 제대로 벼른 것 같아. 벌써 교육청에도 보고가 들어갔고 내일 감사가 뜰 거야. 제니 사건까지 터지면 일이 생각보다 커지겠어. 미안해. 당신이 애써줘야겠어. 뭐해?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고! 난 은별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나만 영상에 나온 거고 은별이도 옆에 있었다고요. 물감 뿌리자는 것도 화장실에 가두자는 것도 다 은별이가 계획한 일이에요. 진짜예요. 은별이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실망인데? 은별이가 옆에서 말리는데도 귀엽고 했다면서. 은별이가 그래요? 지가 말렸다고? 아이들이 모두 증언했어. 제니 괴롭힌 것도 네가 주도한 일이라고. 제니한테 먹인 음식들 죄다 은별이가 싸운 거예요. 왜 은별이만 감싸고 도는데요? 아, 차별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그만해! 반성은 못할 망정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아빠는 왜 내 말 안 믿냐고! 쥐 새끼가 지만 빠져나갔어? 한별? 미친? 미친. 이거 니네 엄마 작품이지? 한별 튀었다 이거지? 재였나? 싸. 나 혼자만 징계받는다고? 어림도 없지. 하은별, 내가 네 남친 제대로 까발려줄게. 네가 여긴 웬일이니? 나도 딸이라면서요? 딸이 엄마한테 놀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쁜데 용건만 말하고 가줄래? 봐야 될 서류들이 많아. 며칠 되면 청아예 출제네요?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설레는 거 있죠. 공고났을 텐데 오늘 교사회의에서 넌 출전 못하는 걸로 결정났어. 워낙 네가 친 사고가 커서 어쩔 수 없었다. 농담하지 마세요. 아빠 부탁도 있는데 그냥 출전하게 해주세요. 이 사장님인데 그런 권한 있잖아요. 어머, 놀라셨어요? 은별이 흉내낸 건데. 더 이상 대답 안 해도 되지. 아, 그냥 마음 써주는 거. 화끈하게 대상까지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우리 아빠 진짜 사랑한다면 날 위해서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난해, 지금?
실력도 안 되면서 무슨 대상 타령이야. 나 어차피 실력으로 은별이한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리러 온 건데. 아빠한테 전화해야 그 입 다물래? 나가! 당장. 그렇게 나오신 불리하실 텐데요. 내가 좀 대단한 걸 알고 있거든요. 아줌마. 뭐? 천명수 이사장님 돌아가셨을 때 천쌤도 돌계단에 계셨잖아요. 근데 왜 그냥 도망친 거예요? 아빠를 안 살리고? 나 지금 뭐라고 했어? 많이 놀라셨나 보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볼까요?